폐암으로 투병하다 한 달 전 호스피스를 찾은 최감래 씨는 요즘 한글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. 공주님 25분. 공주님 25분. 하마터면. 하마터면. 큰 문에는. 큰 문에. 큰 문에는. 큰 문에는. 한평생 까막눈으로 살다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니 신이 납니다. 딸아이고 학교는 애들 유치원 애들 기분이야. 그럼 여기서 음악도 틀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너무 좋았잖아. 그 책을 병실로 가지고 가셔서 혼자 계속 읽는 연습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병실에 있는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. 어머니께서 정말 열심히 읽고 계시다는 걸.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이곳에 오기 전까지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. 정신을 잃고 수차례 응급실로 실려오기도 했죠. 가래가 막 시커멓게 나오고 피가 나왔는데 기침하고 그것도 다 잡아지고 잠 못 자면 수선해주고 막 그래 지금 같으면 뭐 통증이 없고 잘 먹을까 살 것 같아요. 식사를 잘 하게 되니 이곳에 와서 오히려 살도 쪘습니다. 예. 예. 요새는 좀 주무시네 어머니. 약 드시고. 예. 이런 데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가 조금. 아 머리가 좀 띵하고. 예. 요만 하시면은 좀 집에서 지내실 수 있겠어요? 요만 예. 하시면. 아니 여기 오기 전까지는 네. 음식을 네. 전혀 못 드셨어요. 아. 그러니까 항상 네. 구토하고 네. 고깃집도 못 간 게. 머리 안에 압력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토하시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압력을 조금 줄이는 약을 써줘가지고 여기가 뇌세포가 부은 게 조금 빠졌어요. 잘하셨어요. 탈수했죠. 호스피스라고 하면은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. 그런데 사실 호스피스에서는 환자분의 상태나 경과에 따라서 최대한 그 고통을 경감시키고 환자분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치료를 하고 돌봄만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입니다. 치료를 더 못하게 되면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내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순간 중에 아프지 않아야 되고 내가 병을 못 고치더라도 내가 중요한 사람들과 나에게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거든요. 한 사별 가족이 병원을 떠난 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 끼 식사를 대접했었다는데요. 이젠 병원에서 대신 마련하고 있습니다. 너무 좋고 또 보호자님들이 또 환자분들이 기뻐하실 거 생각하면 되게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네. 집에서는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했다는 최감래 씨. 네,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좋아하는 음식으로 접시를 한가득 채웠습니다. 이 새우하고 갈비하고 잡채하고 이런 다 먹고 있었어. 한동안 무너졌던 삶이 이곳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전에 안 아플 때까지 맛있어. 어머니 약간 눈물 나갖고 여기 오기 전에 먹지도 못해 그래. 근데 여기는 진짜 정상에서 먹으니까 너무 좋죠. 여기 와서 이렇게 잘 먹어. 집에서는 뭐 먹어? 집에서는 그러니까 아픈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먹지 못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진짜로 간호사님들이 이렇게 좀 잘해주고 그러니까 통증이 줄고 기력이 회복된 최감래 씨는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호스피스 병동에 오시면은 다 여기서 임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증상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입원을 하셨다가 증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다시 집으로 퇴원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. 일반 병동의 환자들 중에서 주치의가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호스피스 의료팀에게 의뢰를 합니다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멈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생하니까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고 싶다.
라고 하시는데 보통 가족분들은 끝까지 치료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사실은 더 이상 이제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항암 치료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정말 돌아가시기 1, 2주 전까지도 항암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한두 달 전에 하는 거는 아주 보통이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 이상이 자신의 집에서 삶을 마치고 싶어 하지만 약 80%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습니다. 마지막 순간까지 치료를 받는다는 의미죠. 우리가 애가 태어났을 때 한 달, 6개월, 1년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까? 이제 마지막 임종기간 한두 달 남았을 때는 아기로 돌아가는 과정이거든요. 다시 원래 온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되는데 중환자실에서의 케어나 과도한 영양 공급은 사실 그 과정을 상당히 막아요. 소변 안 나오니까 수액 많이 쓰면서 부종 생기고 또 호흡기 넣으면서 이제 진정제 쓰기 때문에 가족하고 의사소통 못하고 24시간 밤낮 불 켜져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 없이 혼자 임종을 맞이하게 되거든요.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120만 명에 이릅니다. 하지만 전체 인구의 3%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. 의식이 없으시면 그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그때는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고요. 이제 가족분들이 전원 합의를 해서 우리 부모님은 이제 평소 생각이 이러셨다 해서 어떤 그런 중단점을 마련하지 않는 한 그거는 연명치료를 끝까지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. 사람들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타인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으며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사람의 삶을 기억할 때는 그 사람의 가지는 그 가장 행복한 순간과 의미 있는 순간과 가장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.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느냐,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끝에서부터 한번 다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고 뭐 우리가 잘 사는 거 참 중요하죠. 그런데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내가 정리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참 진지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